천년 역사와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유서 깊은 천년고찰로서 신라 신덕왕 1년인 912년 보양국사가 창건하였으며 이 절터는 용이 살았던 곳이라고 하여 절 이름을 용연사라 지어졌습니다. 주차장에서 조금 올라가면 금락교 앞에는 정멸보궁 일각문이 있으며 정멸보궁으로 가는 현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무한한 에너지가 됩니다. 용연사 정멸보궁은 석조계단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8대 정멸보궁의 하나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석가모니 진신살이 일과가 모셔져 있는 석조계단은 일반적인 계단이 아니라 승려들이 계를 받는 단이란 뜻입니다. 용연사의 정멸보궁은 대구, 경북지방의 유일한 영엄 기도처로 부처님의 훈향을 느낄 수 있는 성스러운 절입니다.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후 원래 통도사에 모셔져 있던 진신살이 이과 중 일과를 용연사에 분과해 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한 사리탑으로 금간계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스럽고 영엄한 금간계단을 참배하고 극락교를 지나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용연사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03년에 휴정 사명대사에 의하여 재건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듭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극락전 앞에는 고려시대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3층 석탑이 단아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당후를 살펴보면 보물로 지정되어진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좌상을 모신 극락전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도를 모신 연산전,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명부전, 삼선각, 안양루, 사명당, 선열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엄한 부처의 세계를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우리나라 8대 정렬보궁이며 용이 살았던 절, 비슬산 용현사. 잘 보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